쓰름에도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탄산 쓰면 몸에 좋은 거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일어났어요.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네요. 요거 봐, 빛이 진짜 잘 들어와요. 뭔가 정리가 안 된 모습이지만 안녕. 너도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뭔가 옛날보다 살이 좀 많이 빠진 느낌이에요. 세탁기 몇 번 돌려가지고. 일어나서 지금 좀 더 쉬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드라마 보다가 남은 게 있어가지고 드라마를 좀 봐야겠어요. What's above the bed? The core of the nuclear reactor, which is melting down. My advice, tell the truth. These men work in the dark. 지금은 뭐 사러 가고 있어요. 요거 사러 왔어요. 오늘 바로 폰을 꾸밀 겁니다. 보이시죠?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여기는 막 스티커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먼저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유튜브에 다꾸 하시는 유튜버분 계세요.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망고 펜슬이라는 유튜버분이 꾸민 걸 보고 요거를 샀습니다. 케이스에 바로 붙이면은 스티커가 잘 떨어지고, 케이스가 하나당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투명한 필름에 붙여서 케이스 안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따로 샀습니다. 요거를 이제 요 케이스에 맞게 잘라줘야 돼. 7cm 7cm 하고, 요거는 7cm에 5cm 하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스티커를 이렇게 진짜 많이 샀는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저 스티커 같은 거 처음 사보거든요, 인터넷에서.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라서 쓰는 스티커, 이게 막 하나에 1,5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거 한 장에 1,500원인 줄 알고 여러 장 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게 진짜 많아요. 아, 너무 웃겨. 이게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두 개 샀는데 안에 한 10장씩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꾸며볼게요. 먼저 이거 하고 싶었어, 이거. 아, 진짜 많이 들었어.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야? Everything Nice를 잘라가지고. 너무 귀엽다. 이것도 많이 들었네. 이거 두 장씩 들었네. 아, 너무 귀엽다. 어떡해. 첫 번째 판은 틴? 틴스러움? 뭐라 해야 돼? 하이틴? 하이틴 느낌으로? 귀여워! 제가 요즘에 곰돌이에 빠져가지고. 와, 근데 진짜 오랜만에 가위질한다, 이렇게. 그림 따라서. 거의 뭐 초등학생 이후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귀여워! 요게 귀엽네. 귀여워. 인생 최대의 고민이다. 귀엽다. 뒷장도 약간 비슷한 무드로. 이게 좋네. 이거 사세요, 여러분. 좀 자르기가 귀찮긴 하지만. 또 하이틴 하면 요거 빼놓을 수 없죠. 이거 퀸카로 살아남는 법에 나오는 거. 이걸 잘라서 붙여줍시다. 지금 하는 거는 보라보라 핑크핑크로 해줄게요.
귀엽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귀엽게 해볼까? 이런 와펜 패치 스티커로 이렇게 꾸며봤어요. 이거 이제 붙여야 돼. 마지막은 약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음식을 위주로 좀 넣어서. 사실 이런 걸로 해보려고 했는데 저의 감성과 이런 그 약간 여리여리함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막 화려한 거 좋아하고 약간 이런 키치한 느낌 좋아해서 이런 걸로만 계속 꾸미게 돼요. 마지막은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꾸몄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이렇게 하고 네 번째 이렇게 하고 뭔가 뒤로 갈수록 정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 너무 마음에 드네요. 하나씩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너무 뿌듯하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저는 다 마음에 드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뒷면은 이렇게. 너무 예쁘다. 어떡해. 다음에는 이 폰에 거는 열쇠고리도 만들어 봐야겠어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거의 4시네요. 제가 12시부터 했으니까 4시간 동안 4장 만들었어. 진짜 오래 걸린다. 제가 혼자 살면서 느낀 건데 엄마는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질른 거 내가 치우고 내가 먹은 거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쓴 거 내가 빨고 이런 것도 힘든데 어떻게 4명? 5명 거를 그렇게 다 혼자 도맡아 했을까? 아빠들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혼자 사는데 막 집세 내고 막 뭐 하고 하려면은 좀 뭔가 부담감? 나 자신을 앞으로 어떻게 챙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막 막막한데 몇십 년 동안이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나 혼자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네요.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나가고 싶어. 점점 막 못 나가니까 점점 생각이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약속도 다 취소되고 있고 이래가지고 빨리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뿌듯하네요. 아~ 이제 밥을 먹습니다. 오늘은 라면.
요즘에 제가 떡라면에 너무 빠져가지고 라면을 먹을 거예요. 라면은 열라면으로 하겠습니다. 열라면 떡라면을 끓여보겠습니다. 물은 아리수로 500ml인데 450ml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스프를 먼저 넣어주고 건더기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떡을 넣어줍니다. 떡 진짜 많이 넣을 거예요. 물 조금 더 넣을게요. 계란은 두 개. 떡이 여기 옆에 눌러붙지 않게 이렇게 좀 저어주셔야 돼요. 이제 먹습니다. 맛있겠죠? 너무 잘 끓여진 것 같아. 냄새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떡이 너무 맛있어요. 자기 전에 씻고 왔습니다. 스킨을 찹찹찹찹. 정말 오랫동안 쓰고 있는 스킨이네요. 봐요, 더마. 잠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여기 원래 체리가 이렇게 달려있었는데 떨어졌어요. 한 번 빨았는데 떨어져가지고 속상해. 이거는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살짝 차오르는 느낌?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요즘 테스트하고 있는 세럼. 잡티 세럼이래요. 열심히 바르면서 경과를 찍고 있는데 뭔가 트러블 자국이 연해진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은 이거 발라줍니다.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 A 크림 포르테인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 제품을 쓰기 전에 이걸 2월 말쯤부터 사용을 해서 한 통을 다 쓰고 이제 이걸로 갈아탔는데 처음에 제가 이거를 쓰고 진짜 놀랐던 게 하루 딱 썼는데 다음날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대체 뭐지? 해가지고 이거 만드신 분을 너무 뵙고 싶은 거예요. 요청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미팅을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막 여쭤봤거든요. 이게 무슨 이상한 성분 든 거 아니냐, 이거 왜 이렇게 좋아지냐 이랬더니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요약을 하자면 여기 비타 A 크림이잖아요. 비타민 A가 원래 피부에 턴오버 주기를 조금 빠르게 해가지고 탄력을 개선되게 하는 동안 성분으로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타민 A 성분 중에서 여태까지 잘 알고 있었던 거는 레티놀이라는 성분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보다 한 단계 조금 더 효과가 좋은 성분이 레티날이라는 성분이래요. 그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티날 성분이 안정화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여태까지는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했던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10년 동안 이거 개발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제품이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비타민 A가 여드름에 좋은 성분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또 여드름에도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좁쌀 여드름이 진짜 싹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여드름에 효과 있는 성분이 아니냐라고 여쭤봤더니 비타민 A가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는 성분이고 피부에 턴오버 주기를 빠르게 해줄 때 각질이 살짝 탈락되는데 그때 좁쌀 여드름까지 살짝 같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비타민 A가 여드름균을 없애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드름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너무 만족해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원래는 요거를 사용했었는데 요게 레티놀 성분이 0.05%가 함유된 크림이고 한 통을 비우고 저는 요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레티놀 성분이 0.1%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조금 더 좋고 근데 이 제품들은 약간 피부에 적응기가 필요할 수가 있어가지고 요거부터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하고 정말 민감하신 분들은 요거랑 이제 요 크림 있거든요. 시카 크림? 이랑 섞어서 먼저 발라보시고 그리고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너무 효과 많이 봐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요. 미쳤어. 진짜 극찬. 너무 좋아. 근데 요게 이제 비타민 A 성분이 자외선에 되게 약하대요. 그래서 낮에 바르기보다 나이트 크림으로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좋으니까 꼭 사용해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카 크림인데 다른 시카 크림에 비해서 뭔가 더 크리미한 느낌? 잘 발리고 뭔가 보습감도 괜찮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밤에는 살짝 이렇게 크림을 요즘에 바르고 있어요. 낮에는 젤 크림 바르고 저녁에는 이렇게 조금 띡한 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 라네즈 오늘도 사용할게요. 이거는 줄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래 썼는데 왜 이렇게 안 줄지? 다 못 쓰고 유통기한이 지날 것 같은 느낌. 입술에 좀 발라주고 뭔가 피부가 요즘에 진짜 너무 좋아져가지고 기분이 진짜 좋아요. 아무튼 이제 자러 갑시다. 요즘은 물을 진짜 많이 마셔요. 뭔가 물이 마실수록 맛있어요. 탄산 음료를 끊었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탄산수 먹어가지고 좀 그렇지만 탄산수는 몸에 좋은 거잖아. 탄산 음료가 안 좋은 거지. 그쵸? 탄산 음료를 제가 거의 물처럼 마셨었는데 그걸 끊고 물을 요즘에 많이 마시는데 몸도 좀 좋아진 것 같고 물을 마시기 시작하니까 계속 마시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물을 많이 마시세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나는 늘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튜브에서 책 리뷰 추천 막 이렇게 해주는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서 추천을 받은 책인데 저를 위한 책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 잘하지 않아도 잘못 선택해도 내 인생은 쉽게 끝장나지 않는다 라고 돼 있는데 근데 조금 이게 의사가 쓴 책이거든요. 막 요즘 유행하는 그렇게 읽기 쉽고 재밌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정신건강의학적으로 접근한 책인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위로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읽은 게 아니어가지고 읽다가 좋은 구절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완벽의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우린 가장 현명한 최선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결국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칩니다. 사람이 내리는 결정은 그 어떠한 주제에서도 완벽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삶에는 완전과 불완전을 나누는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강한 힘과 절대적 기준을 줬는 대신 역함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내려놓는 마음가짐은 불완전함과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을 용해시켜줍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별건 없지만 휴대폰도 꾸미고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좀 여유를 가진 시간이라 해야 돼. 너무 바빠가지고 오랜만에 색도 너무 좋고 피부도 너무 좋네요. 모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